안녕하세요, 양평대군입니다. 이 전원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 둘씩 많은 공구들이 쌓이는데요. 전원생활은 이 귀농 또 농사 짓는 분처럼 많은 공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5도 이촌처럼 주말주택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공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집에서 쓰이는, 이사 올 때는 하나도 없었지만 전원생활을 하면서부터 쌓인 공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떤 공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지 전원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제품은 수동 잔디깎이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이렇게 문 바로 옆에 놔둔 이유는 필요할 때 이렇게 여름이나 잔디가 쑥쑥 자라기 때문에 딱 봐서 너무 자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바로 들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 앞에 잔디가 여기 많이 자랐네, 이렇게 깎아주는 용도로 바로바로 사용하고, 가장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잔디마당을 갖추신 분들은 전원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수동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코드를 꼽는다든지, 또는 뭐 기름을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충전된 배터리를 꼽아야 된다든지, 이런 귀찮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잔디는 바로바로 깎는 게, 자주자주 깎고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수동 잔디 깎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갈퀴라고 하는 겁니다. 농협에 가면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고요. 이 깎은 잔디나 또는 떨어진 낙엽을 모아서 멀칭을 하거나 퇴비로 쓰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테이블에 있는 도구들은 보통 아내가 화단이나 정원을 가꾸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큰 가위는 이제 나뭇가지를 자를 때 전종용 가위이고, 이 녹색 끈은 빵끈이라고 해서 화초들 그리고 꽃들에 처지지 않게 잘 서로 묶어주고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런 손도구들은 뭐 정원을 가꾸거나 화단을 가꾸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도구일 텐데요. 이 오른쪽에 갈퀴처럼 생긴 이 도구는 이제 구근을 캐는, 땅 속에 있는 구근을 캐내는 그런 도구이고, 이 도구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대표적인 잡초도 캐고 땅도 고르는 호미, 그 다음에 이런 모종삽들은 용도에 따라서 꽃을 심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베큐 도구야 뭐 전원생활 하시면 필수적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보통 이제 배낭식 분무기라고 하는데, 농약이나 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초제를 담아서 뿌리는 용도,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편하게 뿌릴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이 배낭식 분무기는 이렇게 다 파트가 분리가 되게 돼 있는데,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이렇게 녹이 슬거나 막혀서 물이 안 나오게 되거나 농약이 안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각각의 제품들, 이런 손잡이, 뭐 노즐, 분사 노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따로따로 다 농협에서 팔기 때문에 설사 작동을 안 한다 해도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선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저희가 처음에 구입하게 된 계기는 이제 워낙 잡초가 많다 보니까 잡초를 좀 큰 영역으로 편하게 땅을 고르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앞에 이렇게 이빨처럼 되어 있어서 잡초 뿌리를 다 긁어내고, 또 각도가 이런 식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힘을 잘 받아서 땅을 잘 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제초제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 제품은 화단에서 돌을 고르고 잡초를 캘 때, 그러니까 약을 뿌리기 힘든 곳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빗자루인데요. 이 빗자루는 가장 많이 쓸 때는 의외로 이렇게 어떤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지저분한 걸 청소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특히 눈이 왔을 때
이런 앞에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미끄러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이 디딤석들의 눈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빗자루가 많이 쓰이고요. 또 하나 많이 쓰이는 거는, 이건 전원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빗자루는 이렇게 거미줄을 제거하는 정도로 최고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초뽑기는 뿌리채 잡초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썼고 거의 제가 제일 많이 쓰던 그런 도구였는데, 제초제, 특히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사용 빈도가 한 10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가끔 보이는 아주 큰 잡초를 뿌리채 뽑을 때 이렇게 눌러서 돌려서 뽑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은 이 사다리인데요. 사다리 역시 아파트에선 전혀 사용할 일이 없는 그런 도구인데, 이 사다리는 1단, 2단, 3단, 4단, 4단짜리 사다리고요. 이거를 펼치면, 지금은 A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지만 얘를 펼치면 일자로 길이가 두 배로 길어지게 됩니다. 사다리는 보통 저희가 이제 집에 보수를 할 때 또는 페인트칠을 하거나 이런 어떤 방수크림이나 방수제를 위에 바를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 보수를 위해서는 사다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넉가래입니다. 넉가래는 당연히 겨울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겨울에 이제 마을에 도로에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넉가래는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수도, 정원 관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 중에서 도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제품은 아마 전원주택에는 저는 꼭 있어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품명은 릴호스입니다. 그래서 이 릴의 길이는 10m, 20m, 30m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뽑았으면 릴이 뽑아 나오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물을 줄 수 있고, 이 물을 주는 것도 이 앞에 분무의 어떤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관할 때는 돌려서 안에 넣으면 보관이 가능하고, 이렇게 카바가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또는 어떤 삭는 기타 그런 보호 용도도 하고 있고, 손잡이도 있고, 이 코스트코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정말 잘 산 제품이고 꼭 필요한 제품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프링쿨러인데요. 이 스프링쿨러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조금 사용은 덜 하고 있는데, 올 여름처럼 아주 뜨거웠던 여름에는 필수적인, 물 주다가도 지치거든요. 근데 이 스프링쿨러는 270도까지 돌아가면서 거리도 자유자재로 또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마당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창고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창고 역시 저희가 영상에서 제가 한번 조립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에서 산 제품 중에는 가장 잘 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립하는 거는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 제품이 좋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뭐 80일 동안 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에도 이 창고 안에는 정말 습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할 정도로 방수가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고 안에 저희는 건사료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창고 안에 보관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들고 또 방수도 잘 되는 좋은 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고 안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도 창고 안이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데요. 이 창고 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나무로 선반을 만들어놔서, 송판으로 선반을 만들어놔서 올려놨는데, 보통 습기가 차고 썩고 그러면 이 송판부터 티가 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판이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이게 송판이 있는 지가 벌써 1년도 훨씬 넘었는데
굉장히 잘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 안에는 보면은 뭐 저희 운동 도구나 아들과 그다음에 이런 성형 원예용 분무기, 그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구입했던 그린웍스의 40V 충전 예초기인데요. 이 예초기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창고에 보관할, 이 전자제품이지만 이렇게 창고에 보관해도 될 정도로 제가 이 창고에 대한 신뢰가 되게 있는 편이고요. 이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예초기가 되겠고,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페인트 칠을 하거나 집에 오일 스테인이나 수성 스테인을 바르는 이런 도구도 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기타 여기 보시면은 뭐 고양이 사료라든지 또는 이런 노끈이나 원예용 관리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그 모든 도구들은 봄, 여름, 가을은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 밖에 두고, 겨울에는 전부 이 창고 안에 테트리스처럼 쌓아놓고 갖고 와서 창고 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고는 정말 잘 샀고 유용하고, 저희가 여력만 된다면, 공간에 여력만 된다면 더 큰 걸 사면 좋겠지만, 이렇게 보시다시 좁기 때문에 문 하나짜리 창고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전동 공구인데요. 사실 이렇게 전원 생활하면서 이런 전동 공구 하나쯤은 갖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이걸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평상도 이제 주문을 하면 이런 피스들을 다 박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전동 공구 하나쯤 있으면 이런 평상을 조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사를 사용해서 조립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해머 기능이 있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보시사의 전동 드릴인데요. 이런 전동 드릴 중에 해머 기능이 있는 전동 드릴을 사용하면 콘크리트에도 못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 이 제품도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보시사에서 나온 충전 잠정기. 네, 그래서 나무를 예쁘게 다듬고 또 잔디도 깎을 수 있는 그런 잠정기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 실리콘 거는, 이제 전원주택에는 실리콘 스탠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다음에는 이 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올데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음 이제 F킬라인데, F킬라는 용도가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모기나 벌레를 잡는 용도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숲 쪽에 들어가서 제초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때 벌들이 이 벌집에만, 하늘에 있는 벌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도 벌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킬라를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땅 속에 있는 근처에 F킬라를 뿌려보면 한두 마리가 올라오다 갑자기 수십 마리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벌집이 있는데, 그때 F킬라를 저희가 난사를 해주면 벌들이 우두두두 다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벌집을 짓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벌집이 있는지, 그리고 벌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F킬라를 많이 사놓고 이쪽에 뿌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모자인데요. 이 모자는 이제 건축망 모자죠. 근데 이 모자도 사실 작업할 때는 정말 필요하고, 이 앞쪽으로 벌레들이나 또는 나뭇가지에 맞거나 그런 용도에 있어서 이런 모자 하나쯤은 전원 생활하시면 꼭 준비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전원 생활에서 하나 둘씩 모은, 뭐 내 돈 내 산이죠, 제가 제 돈으로 하나 둘씩 모은 그런 공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공구들이 모두 전원 생활하는 데서 꼭 필요하냐,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매번 자주 그리고 잘 사용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한번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전환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라리 전환생활의 약풍대군이었습니다.